지금 띠띠핌에 오고 있네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모 집에 놀러 왔습니다. 어우. 한근 안녕. 어, 빨리 인사해야지. 보고 왔어. 왜 빨리야? 빨리 왔어. 인사해야지. 뭐 하고 있어요 지금? 괜찮아. 오랜만에 언니 집에 왔어요. 또 왔어요. 또 왔어요. 아 언니가 준비한 거 많네요. 아 그럼 바나나 잘라놓은 거? 바나나 아니에요. 바나나 뭐? 사탕수수. 아 사탕수수구나. 우리는 이렇게 사탕수수? 먹어요. 그 한국에는 사탕수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드셔본 적? 아니 한국 사람 사탕수수도 많이 먹는 사람이 많아요. 많이 드세요? 어 이게 어디 가면은 사탕수수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. 우리는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자른 거예요. 이렇게. 아.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? 이거? 사라이. 사라이? 사골. 사골. 사골 삶아가지고. 아 곰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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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사골 곰탕. 아니면 뭐 시켜서 드실래요? 시켜서? 아니 뭘 벌써 집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. 그냥 그거에다 밥 말아 먹고 김치나 꺼내줘. 그거 한국식으로 만든 짜장면. 아 그래? 짜장면 시켜주세요. 네? 아니야 어떤가? 아니야 나 아장염도 아무거 안 했어. 아, 그래요? 그냥 고추 넣고 파 넣고 그럼 그냥 그래. 캄보디아 안 만들었지. 그래. 왜 그래?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대. 난 알면서 어떻게 질문한데 그렇게. 달래요. 캄보디아 음식을 못 먹어서. 왜 뒤에 이렇게 멀뚱히 서 있어요? 아니 우리가. 한 지금 2주째, 3주째 영상을 안 찍고 있나? 안 찍었죠. 네. 예, 계속 안 찍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찍어야 돼요. 예, 그리고 워낙 언니 팬들이 많아서 오늘 좀 찍고 가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욕을 좀 덜 얻어먹어. 내가 너무 언니를 안 찍어줘가지고 아, 왜 언니 왜 오랜만에 못 만났어. 한 2주 정도, 3주 됐나? 거의 3주째 찍어요. 뭐야? 원래 한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뭐야 이거? 와, 나 이거 끓일 때 진짜 머리 아파가지고 기침도 하고 기침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거. 그러면 우리 치우자. 이거 깨울까? 아 국수는 맨날 이렇게. 나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. 이 국수를 이렇게 먹어요. 알았어. 말라야 할 때 맛있죠. 아니 한국에는 물기 막 이렇게 하는데. 우리는 삶자마자 바로 꺼내서 바로 먹지. 놔두면 뿌르니까. 어? 아이고 우리 족. 아이 좀 담아서 말라는 거 보니까 어른 말 안 나와. 아이 아이스야 나 으아. 이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러는데. 냉면 끝 났어요. 언니가 어떻게 먹어? 얼음 있어. 먹어. 먹어. 그 뭔데? 딱지로. 딱지로. 아마 잘못했어. 이것도 뭐야?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? 너도 같이 먹을래? 뭐야? 뚜껑 안 닫혔다. 깜짝 놀랐네.
오빠가 김치 꺼내야지. 근데 김치는 천천히 해도 돼요. 아직 지금 12시도 안 됐어요. 12시 돼가네. 제가 아, 언니는 내가 지금 아침 안 먹었어? 네. 얘 뛰지 말라고, 흥근아. 뛰지 말았지. 여기는 애들 이렇게 뛰어도 밑에서 안 올라와요? 한번 올라왔어. 아, 두 번 올라왔어요? 두 사람 다 올라와. 할아버지, 할머니. 여기! 야, 할아버지, 할머니는 웬만하면 안 올라오시는데. 야, 올라온 할머니, 할아버지가 올라오실 정도면 엄청 뛴 거야. 아니요, 우리는 많이 조심하는데. 아니, 보통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그냥 어찌간하면 그냥 참으시거든. 근데 올라오실 정도면 진짜 엄청 뛴 거야. 잠깐만 저거부터 해야 돼. 나는 이거 하느라 화장 못했어. 바빠요 아침부터. 엄마 이거 할 수 있네? 아니야 너무 커. 아이고 시끄러워라. 야 니네들 조용히 조용히 놀아라 좀. 여기야 여기. 뭐 하는지 보여주세요. 아직은 안 예뻐요. 이거는 곰꾸. 아 곰꾸. 나 예전에 허리 다쳤을 때 곰국 엄청 먹었는데 아, 한 두 달, 세 달 먹었던 것 같다. 아. 좀 묻지 않아요? 저거요. 처음에만 좀 맛있지.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. 아 진짜 미친다니까 저거 진짜. 아. 그거 뼈가 좋다고. 그냥 그때 막 김치찌개에도 넣어서 먹고 막 된장찌개 넣어서 먹고 라면 끓일 때 뭐 국 끓일 때 다 넣어서 먹고 그렇게 해도 안 없어져. 와 진짜 엄청 먹었어요 진짜. 많이 끓으셨나 보다. 아니 저거보다 더 큰 솥에다가 진짜 가마솥 같은 곳에다가 진짜 하나 끓여가지고 엄마가 해줬어. 엄마가 허리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아 좋아. 내일 시도원. 올해는 긴장 안 하라고 해. 언제요? 시어머니 다음 주. 아 시어머니 집으로? 근데 어머니가 좀 지금 연세도 많고 하니까 애니 관이 조금만 하는데요. 올해는. 언니가 그 한국에 처음 와는 년에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어요. 근데 백고기 아 백고기? 들었어요. 120 고기 그때? 그때 아이들 많이 먹었는데 지금 형님들이 인터넷에서 사 드셔.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? 사람. 아니 근데 식구 좀 있고 좀 그러면은 잘 드시. 많이 해서 다 나눠서 그렇게 가져가. 대신에 하는 사람이 많잖아. 막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한 다음에 다 나눠서 가져가.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. 그랬고 막 여기 저기 김장 비닐로 쫙 깔고 막 진짜 큰 달아 갖다 놓고. 이게 다 일 그거 진짜. 그 대신에 그거 해놓으면은 한 서너 달 잘 먹잖아. 근데 1년 동안. 그래 뭐 1년 동안 먹지. 이거 좀 해줘. 이따 먹어.
언니 여기가 산책 많이 있지? 아 지금 짐벌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손으로 들고 하려니까 힘드네. 소금 알아서 넣어. 예, 소금하고 후춧가루만 주면 돼요.